got a wrestling match with Mount Everest. Leaving as prey, I could chase off the predators. You can't run with me, little boy, you're too delicate. Hold up! 루크의 자신감이 뭐냐? 찍고 무시. 와! 그렇죠. 어 그리고 기다렸다. 와 선수가 나올 때 무시. 아 루크. 와. 진짜 위험할 때만 무시를 쓰겠다네요. 와 3킬. 다른 거 집중할 필요. 그쵸. 갓나이크 킬까지 나오면서 피솔라운드를 가져가는 WGS 엑시스입니다. 스킬을 아꼈던 그게 없어졌어. 그렇죠. 과감하죠. 네. 오. 루크. 와. 자 그리고 한도 쉐리프 원탭을 내면서 오! 하! 그쵸 예, 한이죠 예, 예. 제가 뭐라고 예. 한 맞습니다 예. 이걸 때려주셨고 와! 좋은 팀이 느껴지는 게 지더라도 킬 가져오면서 궁포까지 챙기는 플레이들은 좋습니다 우리가 밀어냈고 다시 한번 윈도우를 꽉 메꿨으니까 아 이거 너무 뻔한데요 자,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해요 와, 아니 피해 망상 대박 났고요 벤달 구매 이렇게 하는 거다 벤달 3킬째 어 이거 그러고 아 이거 엑셀 선수가 최대한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판단은 좋았어요 이거는 약간 WS가 말하는 거죠 VCT 어서와 후배들 이게 선배다 이거 바로 앞에까지 확인하고 싶어 하죠 어 반대쪽 오, 안 긁히고 일단 살아남고 왜냐면 루크 선수가 긁어주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를 이러면 어차피 들어와도 우리가 양각으로 막을 수 있다는 판단 아 스프레이 잘 끌어당겼고요 와, 아, 이거는 갓라이크와 아임레디가 균열하고 스킬 연계는 돼야 돼요. 균열하고 스킬 연계가 돼야 돼요. 자, 그래도 성진이 루크를 정리해 줬습니다. 아, 이거 루크가 바로 잡히는 바람에 원했던 그림은 지금 안 나와요. 어, 일단 들어왔어요. 자, 오면에 인지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아임레디가 엑시아를 끊었고요. 헤븐. 아! 실바드가 하니. 아니,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면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헤븐부터 다시 봐야 됐던 게 네온이 벌써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렇죠. 5대 0이고 아, 모든 아, 선수들의 KDA가 3이 넘습니다. 더블 실 실반 위치 너무 와. 열받는데요. 와! 완벽한 겁니다. 아, 이거 WGS가 단단히 보여 주네요. 자, 체력 5 남았어요, 선. 이러면 뭐 갈라이크의 인터뷰가 다 납득이 되죠? 너무 어, 근데 프록시. 자, 루크를 잡긴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타격을 조두지. 트레드는 어이구.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는 오히려 지금 프록시가 약간 해볼만한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지금 총 뭐 써요? 아, 갈라이크. 갈라이크. 별거 아니잖아. 정말 갈라이크와 아임레디가 B를 한 번도 쉽게 내주질 않아요. 오, 드디어 어, 드디어. 네, 말씀드린 이 순간에 드디어. 왼쪽에서 데뷔 장신. 아, 갈라이크. 아, 갈라이크가 버텨냅니다. 와, 이걸 견뎌요? 엄청난 걸 해줬죠, 갈라이크. 자, 한. 자 드디어 숫자적으로 좀 우위를 점하긴 하는데요 드디어 써니 먼저 퍼스트기를 하면서 입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연패를 끊었습니다 6대1 6개월 라운드를 가져오면서 분위기 전환을 해야죠 저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엔 프록시 선수는 끝까지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데 오 위험했어요 어, 이거 지금 다 걸렸거든요 사이트 네. 안에 아 아임레드 잡아냈습니다 실반까지 정리 이러면 바로 앞에는 클리어인 거 알고 와 지진가한테 잘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섬광이 제대로 들어오면서 엑시아도 전진이 좀 더뎠는데요 갈라이크 와, 한 명을 잡고 버티긴 했으나 갈라이크 선수 바로 잡혔고요. 아, 자, 스킬 확인됐어요. 이거 아, 아 이거 못 도망가요. 그 말씀드린 콤보 그대로 갔어요. 네, 왜냐면 욕탕에 한 명 남았는데 우리가 잡았거든요. WGS. 자, 마추적자의 아임레디 더블킬. 게다가 한도 벌써 와 있고. 아니, 오늘 갈라이크가 카운터 스킬을 너무 잘 쳐요 지금. 이제 잠시 후면은 공격할 수 있는 WGS. 그러고 이 타이밍에 내가 한번 나가 주겠다. 와, 갈라이크 나가요. 와, 먼저 맞았어요. 어, 그런데 어? 더 늦었던 엑시아가 네. 균열은 잘 들어갔죠. 아, 피해망상 아, 잘 들어갔어요. 좋았어요. 스파이크 다운. 어, 그래도 선과 엑시아. 어, 킬 타고 가야지 이거는. 네. 자, 벌 눌러줬습니다. 아, 이거 맞아 대로해, 대로해. 자, 그런데 이거 약간의 타이밍 미스가 좀 있었고요. 오, 잘 피했어요. 야, 프록시 욕탕의 지배자가 되나요? 아, 프록시. 아! 아니 이게 자, 사실 사람만 있었어도. 아, 이걸 또 이겨냅니다. 7대 3. 와, 프록시가 진짜 잘 버텨줬어요. 욕탕에서. 연막에 가려서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에이사. 지금도 윈도우가 밀리니까 일단 메인을 막아주는 연막 샷을 했고요. 아, 갓라이크도 엑시아 끊어 버렸습니다. 에이쇼 또 끊겼는데 숫자 싸움이 되자. 오, 여기서. 어? 이거 지금 원래는 대놓고 페이크를 할까 하다가 오히려 와우, 갓라이크. 와, 갓라이크. 야! 아니, 이게 10초 남았습니다. 당황스럽죠. 아니 스피어 게이밍은 원래는
이게 상황을 봐서 그냥 스파이크 혼자 A를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써니 윈도우 바로 앞에 있는 아이네들을 잡으면서 아니다 이거 들어가고 있다 어차피 한 명밖에 남지 않았냐. 그렇죠. 트레이드마크 파괴됐고요. 트레이드마크 깨졌는데 이거 아, 지금 실반. 그리고 중요한 건 아임 레디가 더 뒤로 돌릴 걸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드랍이에요. 아임 레디. 전반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준비해온 게 딱 WS는 두 가지였어요. 자 피망상. 아니 합이 왜 이렇게 좋지 둘이? 절대 보내주지 않고 우리가 꼭 군포인트 가져갈 거다 이 생각이. 와! 미끄러집니다. 야. 아 저는 손흥민 선수의 세리머니 보는 줄 알았어요. 그저 아 그 정도 급이죠 이거는. 야. 진짜. 오 살아남 하나 더. 아이, 저 쫓아가야죠. 크록시 지금 많이 위험해요. 어 그리고 오. 크록시가. 아하 결국 욕탕에서 한두 명만 더 잡자라는 생각이 괜찮을 아, 것 같아요. 하. 와. 이거. 어 에이스 가나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네온이. 킬 먹으면은 죽기라도 하고 킬 먹으면 이거 궁이 예. 아 그래서 아임레디가 그걸 막아주세요. 11대 3이고요. 실반 저지 들고 있습니다. 램프 쪽으로 정찰차 보내주면서 와 이게 욕탕을 계속 흔들어놨다 보니까 욕탕에 쏠릴 걸 예상하고 모든 스킬을 부어서 일단 램프를 먹었어요. 네. 그래도 오늘 프록시가 컨디션이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일단 욕탕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썬도 저지. 아 이거 두나구슬 타이밍이 안 맞았죠? 제 두나구슬 때문에 못 나가요. 이거 못 나가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요. 아, 잡혔어요. 금광. 오 이걸 이겼어요. 와 그리고 루크가 트레이드까지. 오, 이겨도 게임이 터졌는데요. 프록시만 그렇죠. 남아 있어요. 근데 이기기도 지금 힘든 게 양각이라. 네 양각의 인도한. 어? 저 프록시 이거 욕탕 존주할 수도 있어요. 피했죠? 반 안는 거 알죠? 아 이거 일단 반. 와 프록시도. 시간상 내가 반은 먼저 해놓고 교전해야 되는 걸 알았는데 저 역작 하나 때문에 일단 세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초찰선 반샷. 아니 이거 진짜 네온을 막을 모든 준비를 했는데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무빙. 역작 아 졌어요. 루크가 승리를 거둡니다. 네온에 너무 흔들렸어요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잡아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성진도 잡혔고요. 이러면 캐리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치 포인트에서 승리를 거두는 WGS 엑시트입니다. 이건 잘 노려준 것 같아요. 상대가 뭐 아스트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시자가 없으니까 비는 공짜다. 나와줬어요. 루크가 부지런해졌는데 아임레디! 이런 진입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미드가 다 잡히면 지금 선 선수가 연결별로 밀고 들어왔던 게 다시 나와야 돼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이트 안에 남아있었던 게. 혼자 남아있습니다. 혼자. 아 순식간에 리테이크 성공. 네 근데 이거는 스피어가 그래도 분석을 잘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조합 보니까 자 이거 그러니까 비는 계속 이렇게 흔들 거예요. 조합의 단점들을 찌르는 건데 자 실반이 남아있고요. 아 루크가 성진을 잡아냅니다. 아 이러면 아하. 나머진 다 연결부구나. 이거는 뭐 트레이드 돼도 인원수로 밀고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자 박스 뒤쪽에 있는 거 알고 있죠? 한 명 남았습니다. 자 이러면 한만 잡히고 네 명 생존. 서로 좀 흔들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세 발 동안 중갑이 안 깨졌어요. 아 그러네요. 하는 벤달을! 와 이거 벤달 구매 또 한 번 스노우볼 가나요? 같이 나왔어요. 이거 순간 위험했는데 이거 위험해. 야 헤드 세 번. 아니 이게 야, 스펙터만 아니었으면 지금 갔거든요 둘 다 같이. 네. 중갑 다 갈렸습니다. 야 깜짝이야 이거 놀랬죠 진짜. 균열로 사이트 커비라인 지우고 들어가는 황혼을 쓸 거라서 무조건 근데 빛을 봐야죠. 자 그런데 섬각으로 카운터를 쳐줬고 와! 자 근데 한이 쉐리프로 더블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프록시! 이런 거 모르는 팀이 아니에요. 이러다 네. 이 코스트에 닿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에임으로 써니 다행히 써니 그냥 뚫고 예. 들어가요. 총기 차이. 뒤통수! 이러면 오히려 좋다. 야 무결점 가나요? 엑시아 지금 원합니다. 엑시아가 잡아야 됩니다. 아 전 칼 나오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수동. 지진 강타로 밀어냅니다. 선을 믿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네. 아 한 명 확인. 근데 루크가 잡아냈고요. 피방상. 이 정도면 일단은 트레이드까지 한 걸로 만족해야죠. 이거 한의 데미지 장식 때문에 각 하나는 지워져요. 무조건. 자 설치 됩니다. 여진 타이밍 좋아요.
자, 데뷔장식 언더헤브 쪽에서 아임레디가 캐리어를 잡아냅니다. 이거 그 난전 속에서 아임레디가 파고 잘 파고 들었어. 오우. 지금 한 놀랬죠. 놀랐죠? 네. 네. 자연스러웠어요. 나는 해체하려고 했다. 예. 자, 두 명이 구속됐고 루크가 해체를 하는 겁니다. 아, 너 봉쇄됐니? 네. 반해체는 됐고. 그렇죠. 예. 봉 있으니까. 그렇죠. 자, 총기까지 다 챙겨가면서 3대 3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와, 이거를 이겼어. 이미 이겼어. 2선 못 들어와요. 그렇죠. 에임으로 밀어야 돼. 선에 에임으로 밀어야 돼요. 루크를 정리. 아, 오, 둘 내려갔어요. 역시 선이 해주긴 해주네요. 언더헤브 쪽에 캐리아. 아, 아임레디, 진짜... 아임레디가 둘을 정리했습니다. 이러면 2대2. 육군의 분도 쓸 생각 없이 아낄 생각이었는데! 아, 이겼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트를 먼저 먹었으니까, 그리고 미드가 뚫렸었기 때문에 프록시가. 근데 이거 성광 귀씨가 잘못돼가지고. 아, 너 눈치 오는 시간 서로 지금 못 움직이는데. 오히려 루크가 승리를 얻었어요. 아, 이거는 서포팅이 너무 좋았어요. 여진을 죽이는 게 아니고 시야를 씌웠어요. 아, 진짜. 와. 자, 루크는 할 거 다 했죠. 아, 이러면 그쵸, 도가내든 쥐예요. 스파이크 갖고 있는 캐리한데요. 아, 실반이 오늘 마지막 킬을 많이 하네요. 공부를 얻을 방법이 없어서. 루크 이거 지금 세팅해주고 다 같이 내려갈 생각이에요. 위치가 아, 그런데 이거 위치가 잘못됐어요. 지진 강타가 나노섬 떨어졌고요. 호박 호박. 자, 나노섬에 오히려 성진이 가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방금 무조건 연결부에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헤븐에서 또 다시 한번 스킬 활용을 하는 타이밍에 아임레디가 내려와주면서, 그리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혹시 B 앞으로까지 왔나 추적기를 확인하... 오. 행사를 오. 넘나드는 아주 위험한 플레이였습니다. 목숨이 두 개예요 저거는. 자, 그래도 이거 리코스틸 가나요? 네, 예측하긴 어려워요. 총기 주우러 가다가 그래도! 와, 그래도 트레이드? 위치 다 발견했어요. 네, 체력 상태가 안 좋아요, 실반! 마지막도 피망사. 알고 있거든요? 망상. 이거 아꼈어요, 와! 피망상 맞았죠? 맞았어요! 떨어집니다! 너무 집착해요. 아, 아, 진짜 중요한 라운드인데요? 6발? 6발. 이거... 와! 실반! 세븐까지! 설 됐네요. 됐네요. 아, 미리 쓰는 줄 알았는데 이거 루크를 루크를 기다린 건데 페인트 칸에 가버렸고요. 지금 서로 몰랐는데 루크가 데미장식. 아, 한이 결국에 만들어냈고요. 안에 들어와서 성진의 킬. 3-3. 근데 이거 프록시가 연결부 바로 옆에? 프록시? 프록시가 해줄 수 있나요? 체크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왜냐면 이거 아까 프록시가 뒤에 있어요. 네. 아하, 성진이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7-4가 됩니다. 와, 이, 오? 아, 근데, 아, 와. 여기저기, 아, 먹잇감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맛지진 강타. 네, 3명 있는 것을 찍혔어요. 실반. 자, 선 체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긴 합니다. 근데 메인에서 백업이 바로 와서. 아이메리까지 넘겨주면서. 7-5. 아, 이거 다 같이 지금 뒤로 돌아와서 여기서 싸운다고요? 네. 아, 총구 보였어요? 아! 이거 뚫고 나가는 판단이 맞죠, WGS? 다치기 싫은 건데 여기 많아요! 아이고! 4시나 있어요! 아,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요! 스피어 게이밍 동점 기회까지 만들어냅니다! 야, 아니, 선! 있어요? 발... 아, 3명 지금 그리고 균열... 자, 스킬 연계 완료했고 그런데 이 클래식 헤드로! 아, 균열 서포팅이 좋기는 했어요. 시간을 벌었어요, 일단. 와, 엑시아! 프렌즈로 3킬을 만들어내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균열 서포팅이 무조건 킬을 내주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온 걸 막으면서 백업이 사이트 안으로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죠. 근데 이거 실반이 어느 정도 읽고 있어요. 이거 상대방이 총기가 짧으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시메인에서 둘을 끊어주자마자 우르르. 이거 이거는 약간의 변수를 기대해 보려고 욕심냈다가 이게 다른 요원이면 모르겠는데 킬조이는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요. 포드 더 이상 또 안 나오고 아니면 역으로 약간 짱맞게 나오죠. 지구방위대도 아니고 무슨 3명 4명씩 잘 앉아서 저거 좀 무서운데요? 롤링 발칸인가요? 네, 롤링 발칸. 롤링 네. 발칸이다. 네, 모르시는 분 계실 겁니다. 네, 포탑이 들어오는 거 볼 거면은 A 쪽에 땡겨서 보는 게 맞아요, 커넥에. 아, 선이 가버렸어요.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루크가! 루크가 캐리어까지 잡아냅니다! 루크의 하드 캐리. 그러면 설치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떡지 같은 경우는 수비 때 1분이 지나면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진이나 몸으로 가든가 스킬로 가주는데 스피어가 너무 겁을 먹다 보니까 영역이 확보가 안 됩니다, 지금. 자, 포탑 피킹. 아, 성광
경기 프록시. 이게 오히려 악수가 된 것 같거든요. WS. 네. 네, 이거 지금 아무도 안 걸려서. 결국에 악수가 됐네요. 왜냐면은 정보가 확실한 건 딱 하나예요. 킬조이가 세팅이 B가 없다. 아, 스파이크가 그냥 끌려가기 싫다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선수도 약간 억울한 게 한 선수는 이제 킬조이가 움직이면 내가 그때 뒤를 잡아줄게 하는 건데. 그렇죠. 게임 망가졌습니다. 오히려 좋게 됐죠? 자, 성진이 루크까지 잡아냈습니다. 네, 욕심 안 내니까 너무 잘 풀리잖아요, 게임이. 없어요. 가면 안 돼요. 좀 위험했는데요. 아니, 이거는 설치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너무 급해요, 지금 스피어가. 아, 자, 선 앞쪽에 선까지 나가네요. 이거는 너무나 좋았던 세팅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자, 그래도 성진. 성진과 엑시아 킬조이를 카운터 쳐야 되는데 봉쇄 위치 바꿔야 돼요 이거.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자, 선이 나오는데요. 성진이 갓나이크를 잡긴 했지만 성진 더블킬. 아, 떨어지면서 잡히네요. 야, 진짜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와, 자, 연막으로 가려주고 여기서 욕심내지 않고 지진강타가 있기 때문에 캐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연막샷을 가면 너무 억울해요. 자, 한이 좀 긁히긴 했는데 전진하네요 한. 근데 실반과 근데 오퍼레이터 킬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A 좀 막았고 성진! 아임레이드 잡아냈죠. 이러면 지금 이러면 가능해요. 지금 양각으로 실반이 또 엑시아를 잡아냅니다. 그래도 양각은 있거든요. 지금 갈라이카 진짜 너무 짜증나게. 자, 차고에서 나오면서 성진이 마무리. 이거 다시 한번 성진이 살렸어요. 라운드를 또 한 번. 자, 10대 10이 됐습니다. 캐리아가 한을 끊어줍니다. 딱 메인 앞에까지만 볼 수 있는 다리에서 안전하게. 그런데 아임레디가 성진을 잡아냅니다. 총 못 먹었대. 네, 못 먹었죠 이거는. 네. 이러면 완벽해요. 킬조이 세팅이 있어서 어차피 못 들어옵니다 이거. 자, 일단 타이밍 동안 기다리는 거였고. 자, 교전 데이터 정리 및 전송 완료. 프록시가 또 킬을 가져가면서 역전입니다. 스피어 게임이 뺐고 중요한 건 갈라이크. 한번 버텼어요. 버텼어요. 자, 갈라이크 잡혔고요. 근데 문제가 근데 이거 루크를 몰라요. 루크가 절대 아직 남아있어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루크를. 이거 지금 잘못하면 스피어 게임이 굉장히 억울한 라운드가 될 수 있어요. 실반이 질러야 돼. 실반이 질러 잡아야 돼요. 자, 황혼으로 밀고 나가죠. 밀어냅니다. 절대 오지 마. 루크가 프록시를 잡아냈네요. 자, 그래도 써니 실반을 잡아내면서 결국에는 그냥 정상적인 리테이크를 할 수 있는 스피어 게이밍. 자, 메인으로 빠져나가 있고요. 성진! 성진 차고만 가면! 대체 붙었어요. 자, 그리고 액션까지 루크를 정리! 매치 포인트 가나요?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제! 스피어 게이밍이 처음에 세팅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루크에 대한 건 알 수 없었지만 결국에 C를 비웠어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드를 먹었다 보니까 근데 여진이 깨질 거라서. 자, 루크를 정리해줬었던 엑시아. 프록시까지. 이는 C는 오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건수 있죠. 근데 무건수 행 안 하실 거잖아. 네.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결국에 스피어 게이밍이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일단 찍혔어요 지금. 자, 실반이 선 잡았습니다. 그래도 두 명 다 확인했는데. 실반 클래식으로 더블 킬. 페인트 단. 지금 실반이 반에도 때려가지고 페인트 단이 가버렸어요. 아군이 한 명 남았고 프록시만 남았죠. 보였어요. 이거를 승리. 지금 럴킹 도는 거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기체를 각으로 던지려다 지금 잡혔고 많이 아파요. 실반이 캐리어를 또 잡았습니다. 네, 선의 트리플 킬. 근데 이거는 뚫고 들어가기 힘들죠. 좋았고. 연막샷 마무리. 근데 정보가 일차 안 걸렸기 때문에 몰랐죠. 썬! 순풍 눌러놓고 해야죠 게임. 네, 일단 먼각을 스펙 다운. 그래도 이거 피해 방상이 잘 들어가서. 근데 이거 실반. 실반? 실반 실수가 크죠 이거는. 네. 근데 이거 페인트 탄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네, 이거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사방에서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프록시? 한명 남았습니다. 자, 아임레디가 남아 있는데 엑시아 체력 11입니다. 근데 이미 스피어는 이들을 많이 봐가지고 설치가 된다는데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서 엑시아가 이기면 사운드 들었어요. 아임레디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너무 그냥 메인으로 들어갔네요. 네, 이거 그냥 대놓고 들어오고 있어요. 자, 루크가 캐리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게 아니고 열려서. 그렇죠, 이거 지금 다시 연 거예요. 자, 피해방상 실반이 버텨냈습니다. 백포트에서 잘 버텨줬어요. 예상이 다 가죠. 두 개까지 챙겨오면서 성진.
자, 이러면 2대2가 됐고요.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다 찍혔어요, 지금. 오! 근데 써니 결국 변수를 만들어냈죠? 아, 이거 미리 월샷 긁으면서 써니 기다렸어가지고. 네, 양각이에요. 연결부 나와야 돼, 연결부. 오! 아, 근데 클락이 엑시아까지 정리를 해줬고, 알비엑이. 아, 네. 연결부가 끊기면 여기가 갇히는 그림이라. 그렇죠. 미드를 같이 봐주는 게 아니었어가지고. 교전이 길어지는 순간 좀 뒤로 빼야 되는 생각이 있었는데. 와, 했어요. 와, 이건 저희 알고 보고 있었는데 예. 놀랐어요. 이건 대박이죠, 이건. 야. 아, 봉쇄 파괴 됐고요. 근데 이거 지금 엑시아가 미드에서 돌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지금 애매해요. 자, 실바니 선을 잡아내고 역시까지. 아, 엑시아 와야 돼. 엑시아 어디 있나요? 아, 늦었어요. 아, 그러고 이제 나무 쪽에서 오는데요. 결국에 걸려 들었습니다. 페인트 탄 발밑에 떨어지고요. 성진. 오. 자, 그래도 둘이 남았습니다. 한과 와. I'm ready. 이거 어떻게든 못 가져가게 하려고 지금 클락이 모든 수를 써서 막아내고 있거든요. 아, 성공. 체력 많이 빠졌어요. 아. 총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한이 또 선을 잡아내네요. 아. 물론 지금 자금 차이가 나서 오, 액션. 오, 진짜 이걸 이렇게 뚫는다고요? 양쪽 다 확인해 주려고 욕심내면 안 되는데. 아하, 클락이 잡아냅니다. 아. 결국 황혼을 활용하지 못한 채로. 자, 성진이 AR 한자로 해줄 수 있나요? 루크! 성진이 잡아냈고! 어디 갔죠? 오! 성진! 미드 열려있는 거 공짜인데 아니, CC코너 안 들리긴 좀 아쉽지 않나요, 이거? 가줘야죠. 전 안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매번 들리시다 보네요. 예, 전 다 들리죠. 아, 예. 그거 인지해야 됩니다. 오? 아, 프록시가 또 실반 잡아냈고요. 네, 같이 잡고 뚫고 나오면 돼요. 와, 엑시아까지 드디어 아까부터 영상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아, 그러네요. 제가 반말로 해가지고 아까 아니 정신이 없어져요. 예. 이거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눈은 뜨는데요. 눈 빼고 다 안 보여요. 아, 선이 뚫어주네요. 선이. 결국 자, 포박. 이렇게 되면 백포트에 한이 남긴 했지만 다친 셈이죠. 아, 스킬 연계가 되면서 버틸 수가 없었고요. 오, 근데 루크가 또 성진을 잡았어요. 아, 이거 성진이 남는 게 히든 카드였는데 이거 자, 피망상. 지금 콜이 안 나왔나요? 지금 프록시 바빠요. 양쪽 다 자, 봐야 돼서. 자, 2대2가 됐습니다. 백포트에 하나. 오, 루크! 오. 자, 엑시아가 결국에 해주네요. 엑시아. 자, 셰리프 5자리로 수비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죠. 클락이 잡힙니다. 성기를 잃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오, 한자로 상대방한테 주면 안 돼요. 자, 성진. 와. 한이 또 프록시를 잡아내면서 두 자루까지 떨구게 됐습니다. 캐리아까지 살아나고. 이거 또 뒤질 생각이에요. 아, 추적기 보내줍니다. 일단 가까이 없다는 거 확인해서 지금 뚫고 들어가야 돼요. 뚫고 있죠? 근데 엑시아? 아, 엑시아가 안내를 잡아줬습니다. 자, 1대1입니다. 어? 7반. 네. 오우. 그래서 월샷 이거 추적기를 뒤로 보내야 돼요. 이거 뒤로 보내야 돼요, 추적기. 어? 자, 보여요. 됐어요. 자, 이거 붙은 거 몰라요. 붙은 거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와, 엑시아. 영리해요. 이거는 그냥 이해도죠, 진짜 이해. 그렇죠. 맞은가요? 윈도우? 루크. 아, 서로 약간 흔들렸는데. 아, 프록시. 그러니까 아까부터 미니맵에서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 급하게 뒤에 남았어요. 뒤에 남았어요, 프록시가. 그러니까 실반이 급하게 들어와야 돼서. 와. 버키거든요. 이거 와, 하나 데려갔어요. 포바인 거 알고 있죠? 아, 긁혔어요. 포탑에 아니, 갑니다. 긁히다가 포탑에 가는 야, 거겠죠. 주인도 잘 쏘는데 포탑도 잘 쏘. 아, 진짜 다 지켜요. 아, 다 갇혔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 이거 귀체가 진짜 각이 예술. 와. 야, 이거 귀체는 타이밍과 각이 예술이었습니다, 진짜. RS가 있기 때문에 또 긁어줄 수 있거든요. 와, 엑시아. 와. 아, 이거 성진. 못 들어가는 게 준비한 게 뭐냐면은 와라, 연막, 포박, 망상, 연계 다 준비했어요. 그렇죠. 뭐 찍혀도 상관없죠. 아, 성진이 또 한을 데려갔습니다. 아임레디밖에 남질 않았고요. 시장 쪽에 묶여있는 아임레디. 어떻게든 쫓아가야 돼요. 오, 일부러 막히고 있어요. 설치해야 돼요. 이거 설치는 돼요. 네. 네. 이거 오히려 이거를? 오히려? 칼로? 아! 썬 뭐 혼자 나와서 지금 재미 보는 거예요. 황혼에. 자, 근데 오, 샷이? 아니, 이거 흔적 보였는데도 먼저 각 지우려다가 저 이거 성진! 성진? 아, 시간 돌리면서 와, 프록시! 어지로 지금 가까이 실바 이거 도박이 와, 저지의 둘!
엑시아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3명 들어온 거 자리 이제 흔적이 남았어요. 잡습니다. 흔적이 남았어요. 결국 스피어 게이밍이 세 번째 세트를 가져가면서 2승 0패가 됩니다.